안녕하세요, 김타치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파트타임이나 단기 아르바이트 찾을 때 어떤 사이트에서 찾으시나요? 보통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뭐 잡 어쩌고 저쩌고 아니면 아르바이트 하늘 뭐 이런 데서 많이 찾으시잖아요. 저도 학생 때 많이 찾아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들어가면 되게 복잡해요. 뭔가 막 써야 될 것도 많고 너무 막 정보들이 널려 있어서 뭐 그런 이제 잡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제가 오늘 소개할 어플은 굉장히 간단하고 서치가 편한 지역 기반의 어플이에요. 바로 짬짬이라고 하는 어플이고요. 얘의 장점은 바로 가입이 쉽고 지원하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이나 이런 것도 사장과 그 다음에 알바 사이에 조율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어떤 어플인지 제가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잡을 구하는 입장에서 한번 지원하는 방법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플을 보면은 점점이라고 다운을 받았어요. 눌러보면은 이렇게 UI가 나오는데 이용 방법부터 볼게요. 요청 방법은 업체 입장인 거고 저희는 이제 수행 방법, 구하는 사람 입장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수료, 돈을 내야 되는지 한번 보면 점점이는 돈을 내지 않아요. 그리고 뭐 지원이 수락되었는지 보면은 네, 이렇게 수락되어 있는 게 뭐 알림이 온다든지. 그럼 실제로 한번 지원을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메뉴에 곱창집 아르바이트 구합니다 있는데 제가 한번 지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희망 비용은 14,000원, 6시 반부터 8시 1시간 반 정도네요. 위치는 압구정역에서 되게 가까워요. 그럼 지원하기 눌러보면 자, 이렇게 요청 금액이 나와요. 그러니까 희망 비용을 적어도 되지만 내가 원하는 금액을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더 비싸게 혹은 싸게 뭐 적을 수가 있겠죠. 저는 14,000원 조금 작다고 생각해서 15,000원 적어봤습니다. 지원하기 누르면은 바로 지원이 돼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이렇게 지원 목록에 나오죠.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요청금액 15,000원이 나왔는데 아 너무 비싼 것 같아. 그냥 원래대로 14,000원 하고 싶어. 요청가격 수정을 누르고 여기다가 14,000원으로 다시 수정을 하고 수정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뭐 이렇게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에 지원 취소를 하고 싶다, 내가 일정이 생겼다 그러면은 지원 취소 누르고 얘를 누르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취소가 됩니다. 이렇게 좀 편하게 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짬짬이의 장점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사람의 입장인데 만약에 그 회사 업체의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직접 이 어플을 사용해 본 회사에 가서 한번 인터뷰를 해봤어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단점이 있는지 한번 보고 오도록 할게요. 짬짬이 어떨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나요? 네, 저희는 나무창 알바 구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특히 급하게 단기 일손이 필요할 때 정말 유용해요. 그리고 어떤 점이 가장 편리하세요? 바쁜 타임만 비정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기 쉽지 않은데 짬짬이는 당장 바쁜 타임만 구할 수 있어서 편리하더라고요. 일을 올리는 방법도 간단해서 편리하고요. 이 짬짬이만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바로 지원자를 확인할 수 있고 연결이 돼서 좋더라고요. 또 일 수행이 끝나고 수행 완료를 눌러야 돈이 지급되는데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편하게 사용하는 이 짬짬이 어플, 물론 이제 더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여러 어플들도 있지만 얘의 장점은 확실히 쉽게 제가 시연하는 거 보셨겠지만 한 1, 2분 바로 찾아서 바로 지원을 했죠.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내가 집 근처에 뭐 이런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는다 하면은 물론 이것만 사용한다기보다는 다른 것들도 사용하되 얘도 같이 한번 사용해보면은 조금 더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 좀 쉽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뭐 대학생들 단기 아르바이트 그리고 간단한 번역이라든지 배달 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쉽게 바로바로 찾아서 조금이나마 아르바이트 구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 어플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주시고요. 뭐 다음에도 유용한 어플이나 아니면 IT 기기 리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